추워.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많은 인간들은 네모가 가능했다! 밥 먹는데 딴짓을 한다. 마른 인간들 참 밥 먹으면서 배우고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냥 먹습니다. 먹다 보면 지금 저희 고객님은 식사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이런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를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실은 과거 마른 인간들은 밥 먹는 도중에 누가 오면 가서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른 인간들의 아무 대책 없는 생활 방식은 어디까지일지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로 저희 마른 인간 연구팀과 주 파리 바구니 빵 주식회사와 함께 과거 마른 인간들의 빵을 몇 종류 재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도넛이라는 건데요. 이 도넛의 구멍이 왜 뚫는지 아십니까? 이 빵의 안쪽까지 잘 익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 익어도 되니까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빵도 있습니다. 이름이 공갈빵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인간들 빵 중에 이렇게 푸짐한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 내용이 마른 인간들의 엽기적인 냉각. 그리고 저희가 복원을 하려다가 보관하지 못한 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빵은 특히 청송이나 안양 등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로는 나 빵에 들어갔다 왔다, 나 빵 갔다 왔어,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빵이길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빵 속에서 숟가락으로 파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마른 인간들의 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동대문 새벽시장 유적지에서 발견된 물건인데요. 막 양말인데 모양이 약간 특이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직접 신어보려고 했지만 혼자서 양말 신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마른 인간들의 양말입니다. 특이하게도 뒤꿈치에 천이 없습니다.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리고 새벽시장 유적지에서 이런 것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름은 쌍절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에 쓰는 걸까요? 책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소룡 따라잡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에 쓰는 건지. 책에 있는 대로면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인용품이군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른 인간들. 그리고 어쩐지 이것을 자주 사용했다고 하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항상 우통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흥분한 날이면 코피를 이런 동작과 함께 닦았다고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과거 마른 인간들이 여름철에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빙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먹고 여름에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새로운 빙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빙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있었는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뭐하러 있는지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소화제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